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 독서의 목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독서를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들이 또 열매들이 이렇게 결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져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성경 독서 이것은 그 죄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키프로스의 주교였던 에피파니우스는 이 성경 독서가 수도자들에게 있어 죄를 피하게 하는 아주 안전한 보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이렇게 살짝 보기만 해도 우리는 죄에 덜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 까시아누스는 제도서 제5권에서 그 제도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서 4권까지는 수도생활의 일반적인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5권부터 12권까지 그러면 모두 8항목이 되죠. 예. 이 8가지 악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제5권 그 제도서 제5권은 그 탐식에 대한 악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 탐식 현대에 그 한 리서치 한 것을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식욕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남녀에 따라서 또 이 식욕이 또 달라진다고 하네요. 되게 그 여자들은 언제 이 식욕이 이렇게 왕성하게 될까요? 언제 그렇게 막 탐식을 하고자 하는 스트레스, 그럴 때 대개 그 여기 조사에 의하면은 많은 경우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막 먹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고 합니다. 또 우울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남자들은 반대예요. 남자들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가 아니라 기쁠 때 오히려 식욕이 더 왕성해진다고 하네요. 남녀가 이렇게 상반된 이 요한 까시아누스는 이 탐식의 악덕을 거스르는 수행들 중에 하나로서 이 성경 독서를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수도자들은 성경 독서가 그 사탄을 물리치고 또 죄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리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독서가 언제나 사탄의 방해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지켜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사탄 퇴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서 중에도 가끔 수도자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한 예로 그 어느 날 한 교부가 평소와 같이 자기 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 사탄은 그에게 다가와서 성경에 대한 자신의 지혜가 그 수도자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와 논쟁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즉 성경 독서가 100% 사탄 퇴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에도 불구하고 수도자들은 끊임없는 성경 독서가 죄와 사탄을 거슬러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수행들 중에 하나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독서는 방황하는 마음과 정신을 고요하게 만드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독서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 고대 에바그리우스의 저서 프락티코스에서 그 8가지 악덕을 거슬러 싸우는 여러 수행들을 이 책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에바그리우스는 성경 독서 또 밤샘 그리고 기도를 방황하는 정신의 치료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우리 연령층별로 특히 여자분들 되게 이렇게 되게 어느 정도 연대 연배 이렇게 이런 방황하는 그런 시기가 있으시죠? 학자들에 의하면 되게 이렇게 엄마들이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은 다음에 그다음 다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하면은 그다음 멍해진대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예,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또 상실감을 느끼고 자기가 못다 이룬 또 못 가본 그런 길, 그런 거에 대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울증에 노출되게 되고 또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에게 고대 에바그리우스는 뭐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처방전을 성경 독서, 또 밤샘 그리고 기도 이렇게. 그 밤샘은 뭐죠? 밤샘? 밤샘 기도죠. 이걸 철야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저희 수도원의 한 형제가 언젠가 저에게 휴가 때 갑자기 휴가 갔다 와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으니까 이 형제가 휴가 때 철야 하고 왔노라고. 그래서 평상시 그렇게 열심히 한 형제가 아니었는데 철야를 하고 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셨냐고 그랬더니 저수지에 가서 밤새 낚시. 요즘 철야가 또 다른 의미로도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 고대 수도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철야는 그 철야 아니고 밤샘 기도입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봉헌하는 그런 철야이죠. 특히 에바그리우스의 프락티코스는 이미 저희 분도 출판사에서 올해 2011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고대의 원천들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직접 닿을 수가 있게 돼요. 이러한 책은 거의 작업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데 아무튼 이런 작업이 돼 나왔습니다. 참조하십시오. 또한 성경 독서는 온갖 분심 잡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요한 카시아노스는 다마집 제1권에서 모세 아빠의 영적 권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카시아노가 쓴 두 권의 책, 제도서와 다마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도서는 12권으로 이루어졌고 다마집은 24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 권에서 이렇게 모세 아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아빠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분신과 나쁜 생각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안에 갑자기 이렇게 미움이 일어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남에 대한 시기라든지 또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자기에게 달려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옛날에 고대에서 벌써 이 인간 심리적인 이런 측면을 너무 꿰뚫어 보고 있어요. 요한 아빠죠. 그러므로 그는 자주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인 마이클 캐시, 트라피스트 수도자인데 이분 역시 이러한 독서가 여러 분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독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참된 지혜, 사피엔시아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요한 까시아누스의 담화집제 14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암, 지혜, 지식, 인식, 참된 지혜,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으로부터 와요. 예. 그래서 성경 독서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소리내어서 읽는 성경 독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게 된다고 예, 교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막의 아가톤 아빠 예, 이분과 다른 어떤 늙은 수도자가 예,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그들의 독방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한 젊은 수도자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줘, 독서한 거예요, 같이. 예, 읽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같이 만약에 묵독을 했다면은 뭐 편안함을 예,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그런 소리내어서 이렇게 독서를 하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예, 편안함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소리내어 읽는 성경 독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통회의 눈물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세라피온 아빠 이 교부가 있었는데 사막의 교부입니다. 위대한 교부였다고 하네요. 금욕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높이 올랐던 이 교부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집트의 어느 마을을 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나와 있던 한 창녀를 예,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이분은 그녀를 유심히 보고선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밤 당신의 집에 머물겠노라고. 그리고선 자기 일을 다 보고 저녁 때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녀에게 먼저 자신은 하느님의 사람인 수도 승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기 신원을 정확히 밝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녀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쪽으로 예,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예, 그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분이 그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였어요. 시편과 사도의 서원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소리내요. 예. 시간이 가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마침내 예, 이제나 나올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날이 새버렸어요. 그리고서 날이 거의 셀 즈음에 이제 그녀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와 죄를 짓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통회의 눈물이 예,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이제 이 교부는, 세라피온 아빠는 이제 그녀를, 예, 이제 이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고선, 아하, 이제 그녀를 수녀원에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녀원의 인도에서 그 원장 수녀님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네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일주일에 하루 이 금욕적인 단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네 번, 일주일에 다섯 번, 일주일에 여섯 번, 일주일에 7일을 예, 그렇게 엄격하게 더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뭐. 예, 죽었는데 문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시죠?
누구보다도 죄는 많이 지었지만은 또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간 그 십자가의 거기에 다 그 눈물로써 그 자리를 지켰던 또 무덤가를 서성이던 이른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단죄할 수 없어요. 아마도 문헌엔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 더 자기의 옛죄를 통회하고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수도자들은 성경 독서를 통해서 정신을 집중하여 사탄을 거슬러 죄를 멀리할 수 있었고 또한 성경의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 독서는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